자, 오늘도 라이브러리 오브로이다.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에피 하나, 환상체 하나, 그리고 작은 이야기 네, 하나가 떴어요. 초대자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일단 핀부터 잡아야지. 예. 아, 이제 이미 오, 이건 좀 편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클리어한 층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자동으로 넣어주네. 응. 옛날에 저것도 일일이 넣어줘야 됐죠. 이건 좀 편해졌네요, 확실히. 죽어라! 죽어라, 더러운 핀! 아니, 더럽진 않지만 핀! 아무튼 핀! 아무튼 핀! 그리고 여러분들, 자! 작은 이야기! 뭐야? 홀로 취해서는 무슨 생각이 그리 골똘히 합니까?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안 드시는군요. 곱게 대할 생각이 들진 않네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해서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겁니까? 둘 다 하겠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만의 무언가가 가로막혔다는 점이요. 그래도 누군가 함께 마시는 자리를 즐길 때도 있었어요. 퇴근은 개브라 돌진으로 시작기? 오케이,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죠. 상대가 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입니까? 아예 싫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예의상 물어볼게요. 한잔 마실 건가요? 알면서도 못씁니까? 한잔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병 주시죠. 당신의 생각대로 별로 끌리진 않습니다. 그럼 볼 거 없는 이곳까지 뭘 위해 찾아오셨나요?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중이었다고 하지요. 전과는 다르네요. 모두 변하는 만큼 저도 변하는 것이겠죠. 그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정사서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 같더군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엔젤라 뚜카페니 기분이 좀 후련하십니까? 아이, 당연히 후련... 아이, 모르겠어요. 덮여야 될 것 같... 아, 생각을 확실히 한 편이 무섭기도 하고. 만약 제가 선택한 게 진실한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옳은 길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엔젤라는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실이란 그렇습니다. 믿음과도 같죠. 직접 선택한 길, 자신이 있는 장소,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모든 게 진실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향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위로는 고마워요. 하지만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네요. 늘 그랬듯이요. 당신은 정하셨나요? 글쎄요, 난 아직 안 펴봤어요. 아이씨, 근데 하층에서는 아마 엔젤라 못 펼 텐데. 모두의 의견이 정해진 날에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잔향악단은 예술가들의 영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 된다! 야, 그건 안 된다, 진짜. 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순 없겠죠. 짧지만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저번처럼 내짜 그런 건 없어서 다행이네요. 보자. 지금 어느 층의 퀘스트? 니콜라이 묘! 야! 딱판 이거! 책이 스포한다! 이번 초대장 걔네들 나오겠구만. 잠깐만. 이번 알사네 이거. 딱 봐도. 아이, 루돌프! 빌려간 내 토끼들 어떡할 거야? 이렇다 할 성과도 없잖아. 미안하군. 그런 녀석들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해봐. 뿔 하나만 달린 슬록 새끼야. 미안하군. 약해 빠진 토끼들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난 토끼에게 걸지. 나머지 뿔 하나 뽑아주라고. 다 족쳐버리기 전에 닥치고 자리 앉아. 뭐야 알몸, 갑자기 무게나 잡고. 아이, 엘사 동지가 도서관에 새 사물이를 투입할... 아이, 너무 같지? 새 사물이를 투입할 거다. 엥? 도서관은 둘째치고 둥재까지? 엄지도 언더보스를 입고 휘청하여 무리가 없을 텐데. 남아있는 검지가 골치 아픈 모양이야. 많은 인원을 투입하진 않고 보충으로 몇 명만 갈 예정이다.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도서관을 향한다. 이번 임무가 실패하면 나를 포함한 채 사물이 1만 5천 마리는 전부 살처분이야. 위에서 제대로 참작해주지 않았습니까? 제 사물인 오직 엘사를 위한 곳이니 당연한 건가? 하긴 게르기였던 우리가 이 정도까지 버틴 것도 용하지. 게르기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안전을 확보했는데 이제 다시 살처운 위기에 놓였네. 우린 왜 항상 이런 처지인 거야? 엘사 혼자 멋대로 자폭한 걸 텐데 왜 우리가 연자제로 당했구만.
알사는 신뢰가 생명이다. 엘사가 스스로 무너졌다면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만약 외부 소행이라면 알사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거지. 아직 그게 안 떴구나. 하긴 엘사가 씨 지들끼리 망했는지 그냥 그 폭발한 건지 외부에서는 정확하긴 모르지. 외부에서는 정확하긴 모르지. 그리고 이번 일은 엘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 W사의 득점까지 도서관에 전황 잡힌 꼴이다. 정리용과 승객들의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군. 승객? 묘, 저번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일은 연락이 왔나? 아이 올까? 아이 이 답답해가지고 우린 빨리 도서관에 가야겠어. 묘, 아니 연락받은 연락 없어. 그렇다는 건 걔 성격 생각한 편에 몇 시간이 지나도 도착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라도 써보자고 무작정 꺼내겠지. 굳이 워프 1차를 타게 하는 이유가 있었나? 아니 뭐 마침 다른 곳에 부탁할 일도 있어서 겸사겸사 해결해달라고 했어. 그때만 해도 도서관은 별거 아닌 도시전설 정도였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올리프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애초에 그런 곳에서 돼질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돈이나 벌자고 부탁한 거야. 잠깐만, 1등석도 아니라 일반석 승객이란 거야? 내가 1등석표를 끊어줄 돈이 어딨어. 그 녀석이 열차 운행 도중 도서관으로 빠져나가고 책이 됐다 치자. 그저 일반석 승객이 사라졌다고 W사 전부가 움직인다고? 어차피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도착했잖아. 그러게, 그 잠깐 멈췄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지. 굳이 급하게 워프 정리위원을 보내야 했나? 되려 특이점이 노골적으로 들통날 텐데. 그 사실을 실마리로 잡아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등적 승객까지 사라졌다면 말이 되겠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일은 L사, W사, T사의 특이점을 보호하고 그들의 둥지를 지키는 것. 처분당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특이점에 관한 책을 해소해야 돼. L사가 무너진 원인도 찾아야 되고. 근데 L사, W사, T자면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책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로그플리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책 두 개 보냈잖아. 그러면은 책 세 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닌가? 응.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책은 왜 안 보냈지? 하지만 그 과정이 거의 섞여 있으면 까마귀가 직접 처분할 테니 그 점은 각오해라. 엘사가 제멋대로 자폭했길 필요하겠군. 이러나 저러나 특이점에 목숨 거는 꼴이 웃기네. 웃기고 말고 할 게 어딨어. 1인이 목숨 걸어야지. 허기나 가만 보면 특이점이란 거 정말 재밌지 않아? 시간을 절약하는 W3 공간이동. 사실 다른 자원 속에서 까막득한 시간을 뺑치다 이상한 터널인가 뭔가를 지나 도착하는 거잖아. 도착하면 다시 그 시간 당시로 되돌려놓고. T사는 거기서 뺑친 시간을 모아서 팔거나 이용하잖아. 그걸 모아서 파는 거구나. 그러면은 워프사 망하면 T사도 같이 망하는 건가? 분명 도시 어딘가에는 몇백 년 동안 고통받은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 고깃국이나 푹 구워먹고 있을걸. 알사라고 다르나? 우리도 그렇잔. 거기까지. 특이점에 대해 주둥이 더 나물대면 독방에 쳐넣어주지. 냄 내냄띤. 1시간 급하니 다들 출동 준비하도록. 체인장 정말 알사에서 노우잖아. 궁금한걸? 지금의 도서관은 과연 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깰 수 있으니까 오겠지. 별게 다 궁금하다. 지는 현장에서 안 뛴다고 막말하네. 말로는 엄살 떨어도 늘 그랬듯 잘해줄 거라 믿고 있어. 뭐라 조언을 해주고는 싶지만 내가 전투하는 장면을 직접 본 건 토끼띠뿐이라 아는 게 많이 없어. 뭐 괜찮아. 언제는 또 알려줬다고. 미안하네. 뭘 그렇게 정색해. 농담이야 농담. 그나저나 알사는 왜 고용했어? 처음에는 엘사에 대한 걸 잘 몰라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 사수들과 개불하는 분이 충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깨질걸? 환상체라는 존재 때문에 자칫 방심하고 있다가는 일이 커지는 게 대사도셨어. 과연? 화상체들 접해는 게임 아니었나? 토끼팀 갯쓸 데 없었는데. 간혹 직원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으면 재시작을 눌러야지. 직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토끼팀을 이용한 거군. 아 지랄도! 토끼팀이 직원도 다 죽이고 왔는데 뭔 개소리야! 다른 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 계약할 때 간단히 들은 건 코뿔소들은 막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말 딱 그뿐이라 했어. 회사 시설을 어떻게 부숴먹을지 몰라서 힘들 것 같다고 했지. 힘이 세고 듬직해 보이긴 했지. 그럼 술록은? 정신력을 이용한 공격을 사용한다나 봐. 알사보다 위대한 T사. 다른 기기들은 몰라도 관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겠지.
결국 그곳에 가장 적합한 건 토끼뿐이었다는 거군. 맞아, 물론 토끼팀도 일을 크게 만들 때가 있었지만 안 그래도 꽤 도움을 받았던 곳이야. 도움을 받았다고? 공기가 무거워. 분위기만큼 유적이라도 들어온 것 같군. 도시의 별이라면 유적과 다를 바 없지. 맛있는 풀 뜯을 생각에 다들 짜릿하지. 묘, 너는 좀 닥치고 있어라.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다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얘는 얘 알아보지 않나? 둘은? 반갑다, 나는 알사 제 사물이 단장 니콜라이다. 엔젤라 오랜만. 계약이고 뭐고 끝났으니 편하게 말할게. 아는 얼굴을 보는 건 나도 반갑네. 내가 엘사를 부숴먹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처음 봤을 때부터 속이 시커먼 느낌이 드는 게 무슨 일 한번 크게 저질러줄 것 같았거든. 내 감은 못 속여. 덕분에 우리 모두 살처분이 될 상황이고 여전히 분위기 못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하네. 궁금하면 책이라는 걸 읽으면 돼. 아, 책이라는 건 말이야. 꼭두각시 비서지를 끝낸 뒤엔 도서관에서 속구물이 하는 거야?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붉은 안개를 내가 죽였을까봐? 묘, 닥치라고 했지. 그리고 당신, 재밌는 소리라는군. 우선은 안으로 안내해줄 수 있겠나? 그럼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몇 분의 몇 망이냐? 접대가는 중 두 개, 남은 분의 세 개. 루돌프, 묘, 그리고 그 코뿔소, 걔네들 나오겠구만. 접대가능층 두 개. 아, 개브라층 쓰는 건 좀 힘들라나? 잠깐 일단 한번 볼까요? 슬록팀 알알알알알 슈트. 충전은 최대 20까지 얻을 수 있다. 레인디어 시술. 체력 30% 잃을 때마다 막 시작 시 힘을 얻는다. 속도 주사위는 플러스 1. 막 시작 시 충전이 10일 이상이면은 그만동안 공격으로 주는 흐트러진 피해량 2 증가. 풀뜯기 1 회복 충전 3얻음. 자신의 흐트러진 피해 4. 충전 3 소모에서 대상의 흐트러진 피해 8. 적중이시잖아. 개불화층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근데 정신 채찍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거. 근데 개불화층 문제는 이제 흡수가 그 장기전에서 효율 그 뭐야 다무대전에서 효율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 가자 개불화. 좋아, 일단 기아 하나 쓰고. 보자. 아이, 왜 저게 안 나오냐? 에순? 존버합시다. 에순? 잠깐만. 존버합시다, 끌어주고. 에순? 낙인이 왜 있지? 잠깐만, 얘가 48. 처음에는 합주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자. 3723 무조건 때리겠지? 아이 원거리구나 저거. 비난층에서 묘책이 필요해요. 오이씨 개쎄네 이것들. 둘은 알아서 뒤질 거고. 기합 찌르기. 둘은 알아서 아마 저거 되겠지?
존버합시다. 야, 저게 없네. 증신채찍, 저거는 좀 쳐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존버합시다 써주고. 야 이거는 얘는 무조건 흐트러짐이네. 근데 저게 원거리잖아. 그럼 얘는 뭐 의미가 없고, 이거 합을 해줄 의미가 없고. 존버로 최대한 망하는 망하면 볼게요. 의미가 없다 이거. 빔. 앙. 괜찮아. 우리 개불아 장은 사기니까. 응, 개사기니까. 아! 이 개같은 놈! 응, 저리가! 응, 저리가! 응, 저리가! 아하! 좋아요. 반격주사의 위력이 증가. 흡수는 그러니까 한 분에였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나아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그리고 어그로 둘. 충전 15든 8에서 13. 8에 13이 좀 애매하긴 해. 내가 지금 4에 8. 그리고 위력 플러스 1 지금 플러스 보정 받고 그러면은 잠깐만 5에 10 5에 10에 8에 13 딱 8에 13 8에 13이네 저거는 어그로를 안 받는 게 낫겠는데 이거. 이거 돌진 각이다 이거. 얘 이거는 엔간하면 다 쳐낼 거고 그치? 이거 무조건 흐트러지겠는데? 8에 20 최대한 해보자. 최대한 해보고. 존버합시다. 의미 없지만 낙인 기회입니다. 안 막았다고! 하하! 안 막았다고! 하잉! 죽어라! 돌진! 아! 흐트러지 맛있다! 저거 흐트러졌으면 진짜 미쳐 날뛰는 건데 이번 턴. 개 아쉽네. 괜찮아! 괜찮습니다. 복수가 낫겠네요. 돌진이 또 들어왔으면은 저거 패면 됐는데 조금 아쉽네. 이거 8에 20 뭐야. 힘 버프 아예 없네. 그러면은 이번 턴은 이거 정신채찍. 잠깐만. 정신채찍은 좀 어그로를 빼와야겠고요. 아니다, 하나 정도는 맞을만해. 하나 정도는 맞을만해. 하나 정도는 맞을만해. 아 이번 턴에 돌진이 쓴 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이네.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정말 아쉽다. 기학. 아, 아깝다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개불화장은 흩어진 회복할 수 있다고. 앙. 잠깐만. 이건 좀 아닌데. 안 돼. 네, 팔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잠시만. 다음부터 못 버텨주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는데 이거. 한놈 풀뜯기. 잠깐만. 애수는 요따 치고. 흐트! 흐트 제발! 앙! 흐트! 안돼! 제발 흐트! 자, 아이씨! 아이고! 이러면 개구나 좀... 아 뭐야 풀뜯기네 다행히. 응. 하! 하나 죽어. 하나 죽었고. 하, 보자. 사냥감 필요 없고 붉은 융통 애매하고 웃음소리 붉은 융통 좀 애매하긴 한데 붉은 융통부터 일단 달까요? 기회입니다. 돌진 무한대에다 넣었으니까 쟤네 원거리 말고는 내가 먼저 계속 치겠지?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존버합시다. 존버합시다. 그리고 애순 하악. 응, 내가 이김. 야, 죽지만 마, 죽지만 마. 벌써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응. 좋아, 야, 당구! 뭐야! 야, 돌진 썼는데 왜! 아이고, 두야! 그래도 힘삼. 정신채찍만. 정신채찍만 막아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다. 저도 그냥 맞아줄게요. 우리, 얘네들 먼저 벌써 뒤지는 건 좀 그런데. 그냥 다 죽으라고 할까? 다음부터 하나는 버텨줘야 좀 쓸만할 건데. 4748 15 30 일단 죽진 않... 아 12까지 포함하면은 15 19 뒤질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요, 그 돌진으로 흐트러짐 그 표 했는데 방금 안 죽어가지고. 응, 내가 이김? 얘를 죽이면 정답이었지. 응, 죽이면 됐다. 아, 돌진 때리기 전에 흐트렸어요? 그럼 내가 잘못 본 거네요, 그러면. 응. 응, 어디가? 죽어? 좋아. 하하! 멍청한 것들! 뒤져라! 아, 계절 땅가로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없지. 뒤져라, 애송이들! 얘는 가로막고 뒤질 거고요.
얘 합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합을 봐줘야 되는데. 존버합시다. 존버합시다. 활약 집중. 도우야. 그치? 좋아. 못 막지. 이걸 어떻게 막어? 하하하! 먹자, 거. 하하하하! 앙! 앙! 죽어라! 아니요, 루돌프가 생각보다, 어? 우리 사촌 안 중 가장 약한 녀석이었다고? 그럴 수 있다고. 흠. 개불안을 바로 꺼낼까 아니면은 다음 턴 생각할 건데. 막심 속도 알알알알알. 응.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고일동 그 알알 막심. 시작 시 충전 10일 이상이면 보호 2호등. 리노 시술 알랄라 슈트는 근데 꽤 괜찮은데. 응. 체력 30% 잃을 때마다 인내일. 얘는 야 그러면은 잠깐만 거긴 충전 이거 충전덱 떡상인데 내가 볼 때. 일단 간단히 생각한 건데 충전대 꽤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근데 다음 턴이 문제야. 묘랑 걔랑 같이 오는지 아니면 묘만 오는지. 이번 무대 동안 야 잠시만. 가자. 아 10대신 뭔가 좀 거슬려. 어. 좋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관측 하나 합을 줘야 되고. 그렇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입니다. 아 다행히도 얘 뭐 와서 다행이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애매한데. 톱니 그리고 콤방대는 어디 끌 게 없잖아. 그럼 이제 네 윤나무님 팔로 감사합니다. 이게 6위잖아. 이건 견수로 막아야겠다 이거. 견수 있는 애들은 견수가 낫겠는데 견수가 없네요. 방금 뭔가 버그 하나 본 것 같은데. 얼굴 방금 요 안에 뭐 하나 떴었던 것 같은데 잘못 본 거지. 어. 진짜 딜 개살보라 진짜. 씨. 아이씨 라인하이트 5명. 야 오버워치 뭐야 흥했으면은 분명히 라인하이트 5마리 이거 분명 나왔다 이거 그 얘기. 옵치가 망해가지고 플리자에다가 망한거지만 거짓말. 야 힘든데 이거. 한 놈씩 교패는게 맞지 이럴때는. 존버합시다. 기회입니다. 존버합시다. 아니지 잠깐만. 기회 후방어가 낫지. 존버합시다. 그리고 야 얘는 뭐 아무도 어그로를 못 봤네. 그럼 저거 쓸 필요 없고 그냥 먼저 쓰고 기회입니다 하고. 야 미친 10에 25? 이거 최대한 덜 아프게 맞아야겠네 이거. 네 KTW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가자. 아! 아!
아오 씨, 눈 아프네 진짜. 야, 우린가 먼저 끊기겠는데 이거? 와 씨 미친. 오케이 흐트 좋아요. 저쪽을 먼저 끊어야 돼. 근데 보호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요. 어우 씨. 아, 아깝다. 관관 측직으로 정해고, 우리 존버합시다를, 존버합시다를 미친 듯이 써야 돼, 지금. 기회입니다. 존버합시다. 잠깐만. 저거 냅두고. 변수 없지, 얘. 아 이제 6자리로 존버합시다. 보 먼저 받아야 돼 지금. 그러면 얘는 그냥 애전 치는 게 낫겠네. 애전을 요따 치면 잠깐만. 얘가 지금 보호 받는 게 아니고 인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른 데로 칠 수 있지. 그렇지? 죽겠다! 우리 친구 죽겠다! 존버! 제발 존버! 존버 또 존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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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머리가 안에 떠다니는데 이거? 뭐지? 야, 미쳤나? 왜 풀뚝끼리 뜸뿌기로 갔지? 내가 이제 미쳤나봐요. 어, 풀뜨기가 뜸부기 보이지. 야, 진짜 양심 있으십니까 이거? 어? 야, 초속도 들고 저따가 저렇게 저 난리를 친다고? 376 그러면은 어쨌든간 일단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어떻게든 될 것 같고. 댄제 이엔기 흡입 하고 애순 고양 아마 이걸로 죽겠지. 얘는 존버 국밥 다섯 그릇 든든하네 크크크크. 아 진짜 미쳤어. 야, 씨. 야, 이번에 충전덱 진짜 여러 개 짤 수 있겠는데 이거? 죽어! 죽으라고! 씨. 아, 죽지 마라. 아하, 내가 이겼다고. 야.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쓰겠죠. 어우, 씨, 개단단한 거 봐. 열망 좋아. 풀뜨기 하지만 나에게는 나는 견관수비 관측 관측 잠깐만. 나에게 꽂힌 저 하나의 저것 때문에 의갑당한 육체를 한번 써야겠고요. 존버 견수 견수 기입니다. 기회 해순 저 한 놈씩 끊어. 연기흡입 강정노클 가자.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세다고. 후. 좋아. 이건 기회입니다. 견관 수비. 존버. 존버 또 존버. 야, 인턴 존버 다 써 여기다가. 하고 잠깐만. 이거를 그러니까 과판을 쓰고 관측을 쓰고 관측을 쓰자. 과판 하나로 죽겠지? 혹시 모르니까 강정 넣고 요딱 보여줄게요. 과판 하나는 안 죽고 대비해서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 안 아프다고. 우리 촌보가 있다고. 아니, 이 대가리 뭔데 대체. 아니, 로얄 책장 버그 있어 지금. 우리 자비 씨가 아직 감정 단계가 5가 아니잖아. 넌 뒤졌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 엎드려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책이 되십시오. 아하. 좋아. 그 다음 니콜라이 묘. 그 뭐야, 속도 3. 아, 얘네 잠깐만, 설마 얘네들 한정 책장이야? 묘랑 이런 애들 예술이 아니고? 얘네들이 찌랭이고 얘가 한정이고 얘가 예술인가? 개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개좋은거고 아니면 좀 모르겠네요. 속도 3 이건 있고. RRRR 슈트. 지휘 막 시작 때 충전이 11 이상이면 모든 학원에게 힘 1과 인내 1을 보여.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이 왔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루돌프 막심 이렇게 있었으면은 개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냥 얘네들이 오니까 좀 조금 다행이네요. 갈무리 전투 책장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막 종류의 표정을 부여한다. 표정이 있는 캐릭터는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과 흐트러진 피해량이 50% 증가한다. 야, 속도 주사 인슬로 플러스 1, 충전은 20, 저건 됐고. 신소 자극 압축 끌력. 신속, 얘네들은 신속 시리즈네. 다음망의 출혈 부여. 전투지 다른 무작위 아군에게 힘 1 부여. 충전 3을 소모하여 이 책장의 모든 주사의 위력 플러스. 이 책장은 사용후에 소멸된다. 야, 잠깐만. 일단 우리 개브라 팀 해서 아마 또 새로운 대사가 있지 않을까. 아이, 뭐야. 뭐야, 서로 못 알아보네. 에이, 노잼. 빰빰빰. 아이, 로잼. 얘가 48. 잠깐만, OSC으로 이걸 다 쳐낼 순 없을 건데. 화력 집중 존버합시다. 화력 집중 애순. 아하. 어홍 어홍. 아,
여기서 빨렸다고? 야, 회피는 왜 없냐? 달구만. 아, 아군 시체 달달하구만. 이거지. 잠깐만,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 기압으로 맞고요. 잠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 험성 개구라로 돌아갈 시간이다. 가자. 아하, 그딴 총 안 토한다고. 그딴 총 토하지 않는다. 이 몸에는 근태 출혈 때문에 피가 자꾸 샌다. 아이 진짜. 아하하, 너 진실이 없는 녀석들. 날 못 알아봐. 그럼 죽어야지. 날 못 알아보면 죽어야지. 아하. 아니, 살은 먼저 없고 개불화를 잡았어야 됐어.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뭐야, 돌진 없었니? 계절단 가로. 계절단 가루. 좋아요. 당신은 이 공격을 버틸 수 있습니까? 하하. 당신은 이 공격을 버틸 수 있나요? 응, 못 버텨. 하하. 힘 19? 왜지? 야, 힘 19 어디서 난 거야? 나 그거다. 이거 지금 복수인데 출혈 때문에 힘 쫙쫙쫙쫙 빠졌어 이거. 이거 출혈 2, 나 흡 뭐지? 나 체력 회복 2 해가지고 쫙쫙쫙 때릴 때마다 이거 씨 3타마다 힘이 비었어 지금. 안녕히 가세요. 야. 야, 역시 개불화야. 가차없지. 와, 책 미친. 책 개발이야. 아, 그래, 이 정도 줘야지. 이 정도 줘야지 책을. 안 그래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얘네들 준남 빨리 죽어가지고 책이 안 나왔다. 책 다 죽었어요. 티는 없어요. 정든 친구의 책을 보니 어때? 친구라니?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어쨌든 너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적잖아. 여기에 찾아온 손님 중에 몇 없는 함께 일한 동료 중 한 녀석이니까 기분이 이상하진 않아? 신기하다면 신기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이상의 감정을 지녔다고 해도 사정을 봐줄 생각은 없었어. 우리와 손님의 목적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모든 걸 먹어치우며 얻은 자유의 뒷맛은 찝찝할 것 같지 않아? 알다 사물이 친구들. 모르겠어. 필기될 예정이라고 하길래 대신 필기해줬어. 그치. 응? 대신 필기해줬지.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목표만을 위해 나아가고 싶어. 주위의 것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거 이 걸음만으로도 나는 벅차니까.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롤랑, 넌 전부터 계속 후회스러우냐고 물어보네. 아니 뭐 처음에야 네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며 보고 겪은 일들이 많잖아. 조금 정도는 네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뿐이야.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글쎄. 후, 책 연속. 와우, 루돌프. 아, 뭐야, 금태네. 하긴. 야, 근데 이번에 그 뭐야, 얘네들 때문에 좀 책은 많이 나오겠다. 아, 이거 금태인 건 좀 아쉬운데. 응? 뭐라고? 아! 허어! 까망인가 보네 이게. 자, 바로 가볼게요. 바로 가보자. 책 좀 비싼 거 먹네.
후, 이제 남은 건 몇 분인가? 이미 뒤졌는데요. 뭐야, 도서관에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응? 아, 뭐야, 북재구나. 어떤 묘가 이길지 내기 한번 할래? 넌 질리지도 않는구나. 내가 저 지랄 맞은, 너 저 지랄 맞은 토끼를 싫어하긴 하지만 과거야, 복제야, 뭐야. 젠장, 나 묘십삼, 나 또 되졌나 보네. 이 역 같은 걸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칭칭거. 자, 빠르게 저기 보자고. 묘, 뭐야, 다른 애들도 복제야, 묘만 복제야, 뭐야 이거. TT2 프로토콜 100배 출력을 하루하니 에너지가 좀 많이 들겠는데요. 보통 일주일은 주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 개체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나도 알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100배 가속을 하루면 세 달이 있고 묘는 5천마리 정도인가? 1만명이 나오고 1년 내내 싸울 땐 정말 지옥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수월했지. 젠장 젠장 젠장! 절반 정도 남았나? 아 설마 아니야, 묘 만마리 증식시킨 다음에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센 놈 뽑는 건가 이거? 히든 묘! 처음으로 날 죽였을 때 손이 미친듯이 떨렸는데 잡담한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죽여! 그럼 다시 한번 약관 설명하겠습니다. A사의 규정에 따라 복제인간은 원본 포함 2명 이상, 기한은 7일 이상 도시에 존재하면 안됩니다. 해당 상은 어기시 R사의 날기 자격 박탈하며 B사에게 폐업 처리될 겁니다. 여기서 7일은 A사의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죽어 죽어 죽어! 젠장 두 달째 사람 고기야. 게다가 내가 날 먹어야 된다니. 전에는 1년 내내 먹은 적도 있잖아. 왜 우리가 서로 죽여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죽여놓고 모르겠어? 또 강한 묘를 뽑기 위해서지. 수탁이 죽였으면서 정신 망가진 놈들도 있다니까. 같은 복제들인데 신기해. 그래, 대부분 나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기분 째지는데 말이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여담이지만 알사의 부하장, 그러니까 알사의 인간 복제기는 앞으로 작동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엘사가 망하는 바람에 에너지를 맞아, 아 에너지 부족해서 이제 복제가 잘 안 되는구만. 엘사만큼 후한 조건으로 거래한 조건이 없다고 총사령관에게 들었으니 처음에 많이 울었을, 처음에는 많이 울었는데. 맞아, 내가 날 죽이라니. 야 설마 이번에 그 막 3무대로 묘묘묘묘묘묘묘묘묘묘 이 지랄 안 하겠지? 내가 날 죽이는데 남이라고 못 죽일까? 결국 혼자 살아남은 것이 기뻐했지. 매번 죽다 살아남은 겨우 지는 채 깨어나는 건 역같았지만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우리 함께 해보자. 묘묘묘묘묘묘묘.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야 그냥 얘네들한테 니들 죽기 싫으면 도서관 와서 책이나 구해. 그러면은 묘 천마리 오는 거 아니야. 뭐야 둘 남았어? 이거 보아닌 내가 제일 늦었구만. 토끼 이렇게 보니 반갑군. 뭐? 네가 날 반겨? 젠장. 야 너네 또 내기했지? 그래 635번 막심, 다음 수는 네가 사는 거다. 난 17번 묘가 감이 좋아 보여서 당연히 그 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남왕님 발로 감사합니다. 17번이 좀 까다롭긴 했지. 그나저나 막심, 당연히 수는 나도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그게 내기 규칙이니까. 하 대가 풀어 가볼까? 저맨피처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그 뭔지 아는 새끼한테 복제 인간이 일주일 넘게 존재하면 안 된다니 무슨 이유로 그런 이상한 기준을 정한 거지? 몰라,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죽은 인간은 복제할 수 있었다면 왜 나와 세피라드를 만든 거야? 조건 땅이 아무래도 좋았잖아. 뭐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저 기술이 만능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거나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놀랍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게. 두 개 이상의 복제 인간만 도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생각인 건지. 나 비슷하면서 잘 맞네. 복제 인간이라는 거 다 떠나서 복제 인간이라도 저렇게 잔혹하게 이용하는 줄은 몰랐어. 이번에 찾아온 녀석들은 더 강하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 하지만 몇천 명 가운데 살아남은 놈이라니까 만만하진 않을 거야. 뭐야 이것도! 분위기는 유적이 들어온 것 같군. 도시의 별이면 유적과 크게 다른 법 없지. 그리고 우린 여기서 다 되졌고. 그래도 맛있는 풀을 뜯는 생각이 다들 짜릿하잖아. 묘, 너는 좀 닥치고 있어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반갑다, 나는 알사체 사무리 단장 니콜라이다. 전과 같은 말을 하는군요. 그런가? 엔젤라 오랜만. 계약이 뭐 끝났으니 편하게 말할게. 넌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넌 내 자신을 지금까지 수없이 죽였잖아. 그래서? 이봐 도서관장, 어디까지 하는 거지? 너희 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너희는 인간이잖아. 어째서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대장 아무래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이게 도서관의 힘이겠지. 이렇게 사는 게 놀랍나?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고 있는 너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곳까지 오며 본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다. 충분히 견딜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잖아, 너희는. 그래, 난 모르지. 그러니까 씨발 엄살 부리지 말고 서로 갈 길 가자고. 우리도 또 죽기 싫거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게 도시의 삶이니까. 잘 아는군.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생환, 자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번 부대 동안 막시작시 힘과 인내를 얻는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돌아올 때마다지? 그럼 흐트러지면 바로 죽여버리면 된다 이거 아니야? 아니 똑같잖아 근데. 뭐야 무대 4개라고? 야 설마 여기서 루돌프 토끼 루돌프 묘 걔 이렇게인가? 접대가능 충투기는 2개는 똑같고. 그럼 여기서 런하는 거 아니겠지? 이번엔 절대 안돼 이러면서 이번엔 안돼 이러면서 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몰라 어쨌든 되겠지. 어쨌든 우리 개불아 누님만 있으면 다 돼요. 다 찢어 죽이면 돼. 빠바밤 기기합합. 다음 턴에 니들 다 뒤졌다. 이번 턴만 버티면 된다. 초보합시다. 초보합시다. 화력 집중하고 그냥 합이나 할게요. 저거는 그냥 저거 뭐야 감정 얻는 용으로. 로봇 밑에도 추측은 많았지. 아쉬워요. 늑대 역할. 술록들 빔 쏠 때마다 입으로 효과음 넣어주세요. 아무 소리 없으니까 밋밋해요. 아니 뭘 입으로 빔 소리 하는 소리 하지 마. 찌르기. 돌진. 찌르기로 흐트러지면 어떡하냐? 그럼 죽여버리면 되지 뭐. 잠깐 그러면 클론들 말고 오리지널 제사물이들은 어디 있는 거지? 이미 죽은 건가? 아니면 이미 죽은 걸 수도 있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개불아한테 가는 어그로는 다 그냥 개불아 주고요. 최대한 뭐 비벼봐. 비벼봐. 얘는 잠깐만 없잖아 저게. 아이씨 존버합시다. 써야겠다 이거. 존버합시다. 대충 항 빔 제발 흩은. 안 맞어. 안 아파. 안 맞어. 흐트 좋아요. 다음 대상을 찾아라. 아이씨 흐트 안 당했네. 에이 젠장. 그래도 안 맞는다. 우리 개불아 강하다. 에이 알사 나왔습니다.
아하! 꼭 그건 복수라고. 이번에 합 좀 줄까? 이번에 힘이 없어가지고 37 잠깐만 도박 좀 하자. 이거는 될 것 같고. 준비합시다. 좋아. 아! 저리 가 임마. 아! 아, 흐트러졌어. 괜찮아. 응, 내가 이김. 내가 이김. 그리고 또 내가 이김. 아이, 내가 짐. 보자. 어그로 적당히 흡수해주면서. 아니다, 잠깐만. 힘3 83 저것만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어, 대절 쓰고요. 야, 쟤는 죽겠는데? 빔! 어! 빔! 어! 야, 진짜 양심 없는 새끼, 저 씨. 죽어라! 이 정도 흐트러지겠지. 흐트! 응, 안 맞아. 안 맞을 거야. 아이, 우리 개불안 안 맞을 거야. 너네들은 책임 돼서 살아가. 이럴 줄 알았어. 봐, 이 새끼들 런하고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이거 딱 보이잖아. 어, 우린 이제 레플리카가 없다고. 어, 막 꼭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나올 게 분명하다고. 저 기입니다 하고 이 뿅 쏘면 죽잖아. 응, 이 뿅 쏘면 아웃하고 죽을 거고. 존버합시다. 존버합시다. 어, 그렇지? 좋아요. 또 저거 그치, 맥시멈 크래쉬. 이번 막 시작 시 충전 20 이상이면 그막 또한 공격으로 주는 피해량과 흐트러진 피해량 50% 증가. 20 이상이면 그냥 어 충전 최대 20이니까 딱 20 딱 됐을 때, 그쵸? 아까랑 똑같이 가면 뭐 대충 되겠지. 응. 이야, 국밥 다섯 그릇 리필 더욱더 든든하다. 푸크. 안 된다. 응? 기회입니다. 잠깐만, 야, 다이스 남는 거는 잠깐 빼봐.
컴팡대 그리고 연기읍입 톱니가 이끄는 대로 거짓말. 자, 잠깐만. 저거는 관측 의갑당한 위치. 진짜 합 진짜 지랄났다 진짜. 코돌. 좀 봅시다. 아, 잠깐만. 얘는 저기 없네. 일단 기회입니다. 존버 합시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기입니다. 그냥 존버 합시다 쓰고요. 기입니다 쓰고 견수를 딱 보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존버 합시다. 아 단지. 단지라도 써봐. 단지 쓰고. 자비가 흩어걸리면 이건 힘든데. 오케이 상대 흩어. 아니 머리 자꾸 이상한데 묶고 있지. 자비 잠깐 흩어. 야 이거 망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어그로 둘밖에 안 끌렸네요. 강정 너클. 잠깐만. 3-2 기입니다. 존버합시다. 기입니다. 존버가 있으면은 존버 위주로 치는데. 일단 얘는 살려야 돼요 무조건. 어우씨. 오케이. 일단 뭐 체력 회복할 수단은 있으니까 상관없거든요. 일단 사람만 있으면 돼. 4-2 그러면 존버합시다. 오르 끌고 한 턴은 또 버텨줘야 되거든요.
줌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판 관측하고 살아있으면은 안되니까 도약치고 와씨 유트? 어그로 둘 6에 14 6에 14 아이씨. 하나는 이거 끌어주고 얘 죽겠는데? 아니 칩사면 안 죽겠다. 셔트 좋아요. 아니 엘사가 착한 수준이라기보단 거래를 착한 수준 해주는 거지. 왜냐면 엘사는 캥기는 게 있었거든. 대가리 부숴버릴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착하게 굴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아유 우리가 도시 대가리를 부술 거예요 막 이런데 초과할 순 없잖아 솔직히. 당연히 착하게 좀 뭐지? 거래 같은 거 착하게 하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아, 우리가 여기 있는 대가리 다 때려 부술 거야, 임 막. 애전 기회 도약 애전 존버. 아, 잠깐만. 그럼 존버부터 치고 애전 치자. 존버 애전 그리고 연기흡입 강정너클 좋아요. 내가 이긴다. 좋아. 진짜 개단단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 맞아? 내가 뭘 본 거지 지금? 존버 합시다. 응. 존버 기회 애순 건방대 건방대. 좋아. 본방대 강정 너클 체력 회복할 시간 주니까 차라리 낫지. 쟤도 적당히 피 까이면 집에 가지 않을까. 잘 가. 내가 진짜 안 갈 거라 생각을 안 했지.
이거 봐요. 어, 저기서 사문회 때 애들 다 나온다니까. 딱 봐도 묘의 기량, 전투 책상 사용 시 대상의 속도가 자신의 속도보다 더 낮은 모든 주사의 위력 속도의 차이에 비하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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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나 필요해 이거. 씨, 대가리 부숴야죠. 응? 아, 저거 다섯 명은 우리만 하는 걸걸요? 우리가 다섯 명 쓸 수 있다 이걸 걸? 빰빰. 잠깐만. 애순, 존버, 애순, 뭐야? 죽지 마. 아니 죽어도 되긴 하는데, 아니 나 안 죽는 게 낫지 지금은. 흡수 때 먹어야 되잖아 저거. 시체로 먹어야 되잖아 얘네들. 죽지 마 얘들아. 그렇지. 하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좀 위험한 수는 이거밖에 없죠. 대세 못 쓰잖아 지금. 응, 안 맞아. 야, 다음 턴도 힘. 잠깐만. 다음 턴 힘 10까지 가겠는데 이거? 잘하면. 아, 여기서 흐트러지면 아, 아깝다 이거. 괜찮아요. 힘 12. 하하, 멍청한 것들. 이거는 뭐 못 쓰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응. 내가 이긴. 아주. 아하! 계절단 가로! 빰! 따단!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아, 이제 울고 빌어도 소용이 없겠네요! 다 죽어버리렴! 아! 죽어버리렴! 아하! 문제는 이건데? 개불아 믿고 보낼까? 믿고 보내는 개불아 가자.
반격 다이스가 빨릴만한 애들 위주로 지금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하하! 죽어라! 헝! 호이! 좋아요. 잠깐만. 네, 저기 형님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 끝났다. 핍박받던 시절, 모멜과 핍박받던 시절은 이제 끝이다. 힘11 깨물어 간다. 자, 지금 매운맛 걸릴만한 게 곱불 쏟을진 이거밖에 없거든요. 16 최대한 느리게 쳐주고. 그치? 돌진 그리고 찌르기 기압을 합주고요. 최대한 초반에 흐트러짐 회복하고 가야되죠. 우리가 언제 해결사의 전설적인 안무에게 기댈 수 있겠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막이 힘 오지게 셀 겁니다 이거. 힘 쌓인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아하 씨 난다. 야 돌진. 아하. 됐다. 자. 자, 과연 검성 개불아 간다. 힘 21. 아. 기나긴 모멸과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 다 뒤져라. 힘 21 반격 뭘로 해결하게. 죽어라. 아 간다. 하루. 뭐야 왜 반격 안 터져 이거. 아 과잉기 치급이어서 반격이 안 터지겠구나. 그럼 괜찮아요. 30. 아하 이럴 때 돌진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 아이 친구들. 아이 안녕. 잠깐만. 아이 청매들파 당신 청매들 바로 죽어주시고. 아하하하하 어떻게 죽일까 아주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죽일까 고민이 많은데. 잘가. 후. 완전한 막심체 완전한 이건 쟤네들 또 안 오겠지 설마. 아 좋아요. 역시 믿고 쓰는 개불아. 롤랑 너도 내가 엄살 부린다고 생각해? 아니 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접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네. 난 조금 두려워졌어. 내가 지닌 아픔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아픔인데 유난 떠는 걸까봐. 저들은 더한 것도 봤다고 했잖아.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고. 정말 내가 더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어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지금 지닌 아픔만이 소중한 거니까. 그 고통을 안고 쭉 나아가면 되는 거야. 주변에서 네 아픔에 대해 뭐라 말할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굳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어리광이나 엄살이다 자기들끼리 기준을 나누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 고마워. 덕분에 조금 힘이 나네. 고마울 것까지야.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했을 뿐이야. 후.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이제 환상 실험 갑시다.